네, 안녕하십니까. 깨만한 소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플 블리츠 X vs 메이플 스토리의 팬텀의 스킬을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메이플 블리츠 X의 경우에는 8월 9일 클로즈 베타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에 있을 오픈 베타 그리고 정식 버전에서는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미를 위한 비교 분석입니다. 네, 많이 진지하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스킬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초보자 때 스킬의 개수는 4개, 2개, 1차 때는 2개, 2차 때는 4개, 3차 때는 6개, 4차 때는 6개, 하이퍼가 2개. 현재 원작 메이플에서는 5차가 나와 있지만 아직 블리츠에서는 5차 스킬에 대한 따로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생기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메이플 블리츠 X 초보자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들리 인스팅스, 뛰어난 통찰력을 통해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는 봉성을 가지고 있다 인데 블리츠에서는 적을 터치한다 가 되네요. 데들리 인스팅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점을 찾아가지고 크리티컬 데미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블리츠 X에서는 그냥 확실하게 터치를 한다라고만 적혀져 있네요. 두 번째 리턴 오브 팬텀입니다. 크리스탈 가든으로 귀환하는 전용 귀환 스킬인데 리턴 오브 팬텀 블리츠 X에서는 덱이 맨 위로 이동시키는 거고 그 비용에 2를 감소시킵니다.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뭐 따지고 본다면은 메르세데스의 리턴 투 에우렐과 같은 카드이지만 근데 또 비용을 2 감소시킨다고 하니까요. 뭔가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각 캐릭터의 그런 그러니까 블리츠 X만의 팬텀의 역할을 살린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틸 스킬입니다. 스틸 스킬 때문에 네, 원작에서는 뭐 팬텀이 항상 마을에서 모험가들 스킬을 뺏기 위해서 많이 보였었죠. 하지만 블리츠 X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나만의 1대1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카드를 가져오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몬스터 카드가 아니라 스킬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의 스킬 카드 덱이 아예 없다면 덱에 좀 많이 좀 아쉬운 그런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름 자체가 스틸 스킬인 만큼 스킬 카드를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지먼트입니다. 원작의 저지먼트 효과는 제가 가지고 오질 못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블리츠 X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 장의 저지먼트 카드 중 하나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드레인, 포춘, 인듀어런스 이렇게 세 개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원작과 비교를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근데 원작에서는 그 저지먼트 스킬을 바로 쓴다고 해서 바로 발동되는 게 아니라 일정 스택이 쌓였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 물론 당연히 블리츠 X에서도 저지먼트 원작의 저지먼트와 같이 특정 뭔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군 몬스터가 상대 몬스터를 없앴을 때마다 스택을 쌓아가지고 그 스택이 3개 이상 쌓이면은 저지먼트 효과를 발동한다 라는 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니면 차라리 고유 스킬로 저지먼트를 넣었다면은 차라리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유 스킬은 하스스톤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제이라의 화염구나 아니면은 렉사르의 화살 같이 그러니까 코스트 2를 소모하고 적에게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스킬 그러니까 카드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아닌 고유의 스킬이기 때문에 저지먼트를 그렇게 넣었다면은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1차입니다. 탤런트 오브 팬텀쉽프. 탤런트 오브 팬텀쉽프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스틸 스킬로 훔친 스킬의 경우 1차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팬텀쉽프 2의 경우에는 2차 스킬, 3차 스킬, 4차 스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차, 2차, 3차마다 항상 있는 스킬이었죠. 근데 하지만 블리츠 X에서는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비용을 유지한 채
자신을 해당 스킬로 변경합니다. 상대방의 스킬 카드를 쓸 때, 그러니까 템텀 패턴십을 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스킬을 쓸 때마다 그 스킬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스킬로 바뀌었는데 나름 정말로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팬텀의 팬텀이라는 원작에도 걸맞는, 블리츠에도 원작의 캐릭터성이 훼손되지 않은 그대로의 뺏은 비슷한 스킬을 나타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한마디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상대방의 고유 스킬도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몬스터도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뺏어온다거나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스킬만 보이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1차 스위프트 팬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거는 그냥 원작에서는 그냥 이동 속도, 그러니까 이동에 관련된 스킬이지만 마찬가지로 블리츠 X에서는 아군 몬스터에게 해당하는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많이 비슷하죠.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도 이동하는 스킬이 아군 몬스터의 이동이었는데 스위프트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은신으로 바뀌었네요. 뭔가 이동하는 스킬이 아닌 은신의 상태. 근데 일단 코스트가 0이기 때문에 은근히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은신 상태를 부여하는. 근데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위프트 팬텀보다 다른 카드를 넣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상대방이 필드를 못 보도록 할 수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쓰일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2차입니다. 럭 모노폴리 영구적으로 행운을 향상시키는 원작의 스킬이지만 블리츠 X에서는 모든 몬스터 중 유적 한 명을 제외하고 각 몬스터 자신이 속한 플레이어의 덱으로 이동합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필드 위에 모든 몬스터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적이든 아군이든 그 하나의 몬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덱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운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그런 카드로 바뀌었네요. 원작 같은 경우에는 팬텀 자신이 행운을 향상시키는 거였지만 럭 모노폴리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행운이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몬스터, 적의 몬스터 둘 중에 하나 행운이 오는 정말로 운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팬텀이 운과 빼앗는 것, 도둑과 관련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카드를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브리지 카르트 카드의 물가를 전방으로 보내어 몬스터를 뒤로 밀어낸다. 몬스터들을 블리츠 X에서는 선택한 공격로에 카드 돌풍을 날려 공격로 위에 적 몬스터를 15피해를 주고 띄운 후 기절시킵니다. 띄운 후가 있네요. 몇 초 동안 띄우고 몇 초 동안 기절시킨다의 말은 없지만 메르세데스에서 되게 아쉬웠던 게 띄운다, 띄우고 연계 콤보를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띄우기가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제가 되게 많이 아쉬워했고 메르세데스의 원래 전투 스킬이 전투 콤보가 밀고 띄우고 공중에서 밀고 띄우고 공중에 있는 적을 공격을 하고 다시 또 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무쌍을 많이 찍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쉬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팬텀에서는 띄운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왜 메르세데스는 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띄운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전 차라리 민다 라는 거였다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블랑카르트 팬텀이 공격이 크리티컬로 성공할 때마다 일정 확률로 팬텀으로부터 카드가 나와 주위에 자동 공격합니다. 이때 카드 스택의 수치가 1 증가합니다. 무작위 적 몬스터에게 카드 3개를 던져 카드마다 핸드카드 비용의 한 만큼 피해를 입힙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근데 대신에 이런 거면 차라리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레페를 소모를 하고 상대 몬스터나 타워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였다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몬스터가 소비하는 양이 10이다 하면은 그 10의 데미지를 타워나 아니면 몬스터에게 주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패를 버려가지고 나도 블랑카르트의 코스트를 좀 더 낮추고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카드라는 것도 컨셉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던진다는 게 원작에서도 있고 블리치에서도 있고 없었으면은 뭐 실망을 했겠지만 폴 오브 페이트 전방의 소수적에게 팬텀 보조공격인 카드를 던져 공격한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최소 이거는 이것도 살짝 운적인 요소가 있네요. 최소 15, 최대 15의 피해를 입힙니다. 15에서 25까지 랜덤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작 콜 오브 페이트에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따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3차입니다. 러브 팬텀 시프 최고의 행운을 타고난 팬텀이 영구적으로 행운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스킬 사용 시에 한번 죽을 운명을 거슬러 HP를 회복하면서 살아나는 행운의 상태가 된다. 재사용 대기 시간 초기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데 피해를 입은 아군 몬스터 하나를 처치하고 처치한 몬스터와 같은 몬스터를 아군 빈 공격로 중 하나에 소환합니다. 몬스터를 처치 시에는 사방 어빌리티가 다시 소환할 때는 소환 시 어빌리티가 발동됩니다. 살짝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시 어빌리티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필드 위에 달팽이가 있다 하면 달팽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러그 팬텀 시프를 사용해가지고 그 달팽이를 없애고 다른 라인에다가 달팽이를 소환하는 건데 일단 만일 빈 공격로가 없다면 처치만 됩니다. 공격로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있는 공격로도 빈 공격로가 아닌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나쁘지만은 않은데 일단 4코스트이기 때문에 4코스트 이상의 몬스터에게 이거를 쓴다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9코스트 몬스터인데 9코스트 몬스터가 죽을 위에 처해 있다 한다면은 로고 팬텀시프로 9코스트의 몬스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차 푸른 달의 힘을 받아 공격력과 명중치가 상승한다. 네, 똑같네요. 공격력. 네, 명중치라는 게 블리츠X에서는 아직 없는 능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리메이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스포춘 프로텍션 불행을 막아내기 위한 카드의 봉인을 주의해 건다. HP, MP, 속성 내성, 상태 내성 등이 증가한다. 블리츠X 같은 경우에는 불행을 막아주는 카드의 봉인을 설치해 10초간 봉인 안에 아군 몬스터가 스킬의 대상으로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범위나 필드 특수 스킬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범위나 필드 특수 스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봉인을 불행을 막아낸다는 게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디버프인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안 걸도록 필드 내에 있는 건데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필드보다는 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필드 범위를 한다면은 플레이어 눈에 확실하게 보여야 하는 게 필드인데 필드라는 것도 좀 아쉽고 전 차라리 한 라인을 두고 미스포츠 프로텍션 총 3개를 쓸 수 있다면은 각 라인 3개에다가 걸어가지고 그 라인에 있는 아군 몬스터는 스킬의 대상으로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코트 오브 암즈 전방에 팬텀의 문양을 띄운 다음 적과 팬텀의 문장을 동시에 빠르게 배워낸다. 문장을 띄운 뒤 빠르게 배워 범위 내에 20의 피해를 입힙니다. 똑같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공격 스킬 몇몇 개는 되게 비슷하게 두는 것 같아요.
팬텀 차지 카드로 거대한 창을 형상화한 다음 창과 함께 돌진한 뒤 연속으로 반달 배기를 한다. 브리지 카르트 사용 후 연계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브리지 카르트의 후딜레이를 줄여준다. 추가로 브리지 카르트의 데미지를 영구적으로 강화한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메르세데스처럼 이렇게 연계기, 후계기, 콤보 어택을 할 수 있는 건데 팬텀에도 이렇게 연계기가 있네요. 그런데 연계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팬텀 차지 고유의 스킬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팬텀 차지 고유의 스킬만을 본다면 나쁘진 않은데 뒤에 후계 연계기 콤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원작에서는 그 후딜레이를 줄여준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강화한다 그렇긴 한데 데미지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밸런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후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블리츠 X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삭제를 하신 것 같아요. 나름 뭐 납득은 되네요. 플래시 앤 플리 영구적으로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팬텀의 블리츠 X에서는 팬텀의 생존기입니다. 타워의 생존기. 타워가 피해를 무시하는 플래시 앤 플리 스택을 9에 추가합니다. 적이 마나를 쓸 때마다 사용한 수치만큼 스택이 감소합니다. 상대방이 플래시 앤 플리의 효과를 모른다면은 상대방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상대방은 당연히 라인 3개에 전부 다 때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몬스터를 소환 안 하고 패를 아껴도 되는데 아군 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몬스터를 상대를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타워의 데미지가 깎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밸런스 문제로 플래시 앤 플리 카드가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이 어떤 스킬을 썼는지 잘 몰라요. 카드 게임이지만 필드 위에서 보이는 게 스킬 이펙트랑 몬스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스킬 카드를 썼다 하는 게 로그도 안 보이고 기록 카드 로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스스톤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마우스 커서나 아니면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면은 이 몬스터가 이걸로 죽였습니다. 이 몬스터가 필드 위에 상대방이 스킬을 썼습니다. 뭐 그 몬스터가 상대 몬스터를 공격을 했습니다. 상대 몬스터가 효과로 인해서 상대 몬스터를 죽였습니다. 라는 로그가 없어요. 로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드 위에 모든 거를 보여줘야 하는 게 그건데 플래시 앤 플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되게 사기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마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9스택은 정말로 안 깎여요. 그리고 9스택이라는 게 되게 깎기 힘든 게 내가 그냥 그러니까 몬스터 카드이면 참 좋은데 내 패의 모든 게 다 스킬 카드이다 하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무작정.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카드도 깎고 마나도 쓸데없이 소모를 하게 되는. 하지만 상대가 마나 소모하지 않으면은 내 타워의 피해는 깎이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킬 로그, 그러니까 로그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드 로그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플래시 앤 플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아마 블리츠 X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리뉴얼이 돼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플래시 앤 플리가 팬텀의 최소의 그 생존기, 그러니까 마지막 생존기라고 기억을 하는데 네. 아무튼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입니다. 느와르 카르트 팬텀 공격 공격이 크리티컬로 성공할 때마다 일정 확률로 팬텀으로부터 카드가 나와 주위를 자동 공격한다. 이때 카드 스택의 수치가 1 상승한다. 추가 회피 확률이 영구적으로 상승한다. 블리츠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정보 몬스터에게 50을 피해를 입히는 카드를 5개 던져 피해를 입힙니다. 각 카드마다 피해량 무작위로 정해지지만 피해는 50입니다. 5개 던져. 그러니까 총 피해량은 50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카드당 카드 하나는 1이고 카드 하나는 10이고 카드 하나는 30이고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느와르 카르트 원작에서는 그런 일정 수치에 대해서 일정 수치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일정 확률로 카드가 나와서 주의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 그냥 아마 블리츠 X에서는 그 팬텀이 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운 그리고 그러니까 운이나 그리고
카드 스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컨셉을 초점으로 카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전 차라리 몇 개 정도는 고정 데미지를 줘도 되도 낫지 않나. 너무 운에게만 한다면은 팬텀 유저들이 차라리 팬텀 스킬 카드 몇 개만 쓰고 전부 다 몬스터 카드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카드에서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운인데 카드 스킬 카드 자체가 너무 운에만 최종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역전시킨다는 의미 좋습니다. 근데 살짝 너무 운에만 치중한다는 좀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솔스틸 주변 몬스터에게 걸린 디버프를 훔친다. 훔친 버프의 종류가 다양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버프를 쪽만 자신에게 적용하며 버프에 걸린 몬스터 없을 경우 아무 효과를 받지 못한다. 적에게 피해 입은 몬스터의 영혼을 훔쳐 아군 공격과 체력 모두 유지한 채 아군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게 약간 좀 너무 뭐랄까 달라졌다? 라고 해야 되나요? 확실히 블리츠X의 개발진들이 뭔가를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몬스터에 대한 스킬 몇 개, 공격 스킬에 대한 스킬 몇 개, 그리고 상대방 각 캐릭터의 컨셉을 살릴 수 있는 스킬 몇 개를 따와가지고 그거랑 원작이랑 겹쳐가지고 이 스킬은 이 스킬 빼오고 이 스킬은 이 스킬 만들어오고 해가지고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소울스틸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원작에서는 소울스틸은 별로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몬스터의 버프를 훔치는 건데 훔친 버프의 종류가 다양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몬스터 하나만 가져오는 건데, 근데 몬스터가 자기 자신한테 스킬을 걸어가지고 그 스킬을 본인에게 가져온다는 건데, 블리츠X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몬스터의 영혼을 훔쳐가지고 공격과 체력을 모두 유지한 채 아군을 변경합니다. 되게 좋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원작이랑의 괴리감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운빨도 운빨인데 너무 운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없지 않나 있긴 해요. 물론 그게 컨셉이긴 하죠. 나쁜 컨셉은 아닌데 근데 너무 운에만 치중을 해서 얼티밋 드라이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속해서 찌른다. 이동하면서 계속 공격할 수 있다. 케인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연속해서 찔러 타워와 가까이에 있는 모든 적에게 8회에 거쳐 5회마다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좀 공격 스킬에 대해서는 데미지를 주고 카드가 나가고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너무 운에만 치중하고 살짝 모든 적 몬스터에게 8회에 걸쳐 찌르기마다 5회 피해를 입힙니다. 40 나쁘진 않은 데미지인데, 근데 모든 적에게 하기 때문에 1대1 스킬로 쓰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템페스트 오브 카드 팬텀 주위에 점점 커지는 강력한 폭풍을 일으켜 주변 적을 공격합니다. 범위 내에 100초 동안 5회 피해를 입힙니다. 범위 팬텀이 의외로 범위라든지 그리고 다수 공격기가 되게 많네요. 원작을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트와일라이트 뒤로 도약하면서 전방의 적에게 카드 공격 후 일정 시간 동안 적의 물리 방향을 무시한다. 팬텀 차지 사용 후 연기기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때 팬텀 차지 후딜레이를 줄여준다. 일단 카드 공격하고 물리 방어력을 무시, 범인의 적에게 25 피해를 주고 공격력이나 체력 중에 하나를 1 피해 변경하거나 기절시키거나 1초의 피해를 입는 하거나 하는 상태를 부여합니다. 죽거나 피해를 25 피해를 주거나 체력에다 공격한 것 중 하나를 변경하거나 기절시키거나 매 초마다 1의 피해를 입는 중독 상태 네 개 중에 하나인데,
아니 원작과 이거는 원작이랑 그러니까 트와일라이트랑 갭이 좀 많이 큰데 제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리츠 X 개발진들이 캐릭터 카드, 캐릭터 컨셉에 맞는 카드 몇 장, 그리고 아군 몬스터에게 주는 버프 카드 몇 장, 상대 몬스터에게 주는 공격 카드, 디버프 카드 몇 장,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트와일라이트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팬텀이 너무 공격 스킬이 많은 것 같다. 디버프 스킬로 바꾸자. 라고 해서 하는데, 근데 또 팬텀은 또 운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렇게 운적인 요소를 넣었는데, 너무 팬텀을 너무 운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도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트와일라이트라는 게 물론 운이란 스킬이 걸리면 대박이고 안 걸리면 쪽박인 건데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어떤 밸런스로 봐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와요. 이건 정말로 말을 들어보고 싶어요. 프레이 오브 아리아. 아리아의 기도로 인해 데미지가 상승하며 적의 방어력을 일정 수준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데미지 상승, 방어력 일정 수준 무시.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프레이 오브 아리아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 스킬의 피해. 그러니까 아군의 체력을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공격도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팬텀에 너무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카드로 아리아가 기도를 해가지고 아군 몬스터에게 공격과 체력 올린다. 라는 것도 설정 괜찮지 않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넣으신 것 같아요. 하이퍼 스킬입니다. 로즈 카르트 피날레. 장미 카드를 공중에 흩뿌리고 바닥에 내려 꽂아 적들을 공격한다. 바닥에 꽂힌 카드는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며 공격하며 공격 반사 상태를 적을 공격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장미 카드를 바닥에 내려꽂아 모든 적에게 20피해를 입힌다. 폭발시켜 4개 폭발을 입힌도 무적이적 5회에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효과를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폭발시켜서 4개 파편을 날리고 5회 피해를 입힙니다 라고 적었네요. 밸런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밸런스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굳이 꼭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지 않는 걸로 바꿀 수 있는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파이널 저지먼트. 저지먼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화구를 모두 한 번에 받는다. 저지먼트 효과가 중첩됩니다. 중첩된다고? 아 이게 원작이구나 이거는. 아 깜짝이야. 아. 타워에 내가 사용한 저지먼트 카드 한 장당 20장의 피해를 입힙니다. 추가로 저지먼트 한 장을 내 덱 위에 무작위로 위치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카드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이널 저지먼트 원작의 스킬과는 다르게 그냥 아예 바꿨다 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저지먼트 카드당 20장의 피해를 입히는 건데 근데 저지먼트 효과는 효과대로 들어가고 파이널 저지먼트의 효과는 효과대로 따로 들어가고 그래서 전 차라리 이 카드를 발동시키면 저지먼트 효과를 모두 다 쓸 수 있게 하고 내 덱에 있는 저지먼트 카드 한 장을 다시 또 내 덱 위에 무작위로 배치한 걸로 바꿨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피해를 입히는 게 근데 피해를 입히는 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타워에 피해를 입히는 카드가 필요하다 해서 파이널 저지먼트로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블리츠 X의 한계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네요. 카드 게임으로서 필요한 밸런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작의 스킬과 끼워 맞추다 보니까 전혀 다른 카드들이 나오는 거죠. 원작과 리뉴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스킬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런 스킬이 있으니까 블리츠 X만의 컨셉으로 팬텀이 좀 도적이고 훔치는 거고 운이 좀 있는 캐릭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컨셉을 넣었으나 근데 그 컨셉도 저는 별로 좀 물론 맞기는 한데 근데 너무 운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쪽박 아니면 대박으로 추워졌기 때문에 아쉬웠다. 총평입니다. 원작의 스킬을 블리츠만의 스킬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잘 바꾸었어요. 네. 하지만 특정 스킬들이 원작과의 괴미감이 있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아 이런 카드 이런 카드겠지 하면서 무작정 되게 넣었다가 피해를 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저도 클로즈 베타 했을 때 좀 많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리츠 X에서는 원작과 그러니까 카드 그러니까 원작과 되게 비슷하게 노력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실 거고, 하지만 블리츠 X만의 카드로 또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필요하실 텐데,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카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도록 그러니까 퀘스트나 아니면 이벤트나 아니면 뭐 다른 스토리 아니면 따로 가이드 튜토리얼이 있으면 하네요. 네,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킬 비교 어떠셨나요? 네,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팬텀의 스킬 비교였습니다. 되게 좀 아쉬웠던 네, 카드들이 되게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